전국적으로 칼부림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진입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한 SNS에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내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보이는 사람을 모두 칼로 찌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원본 글을 찾지 못했고 전해 들었다는 사람이 다시 전한 글로 파악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